자, 뒷공원 쪽으로. 자, 이동준 살아있습니다. 이동준이 갑니다. 이동준! 골! 네, 마무리까지 바운드가 좀 튀긴 했는데, 네. 인사이드, 아, 여기서 한번 최보경의 발에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울산이 다시 한번 달아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인서! 이동준으로 갑니다! 첫 번째로 김인성 발끝에 떠난 볼이 힌터즈의 발에 맞았을 때 김태환의 그리고 이 힌터즈까지 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올라가야죠. 오른발 괜찮아요. 들어갔어. 직접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0 울산 현대입니다. 지금도 수비가 약간 조금 더 빠르게 왔어야 되거든요. 네. 자 킥의 정확도를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 이청로 앞쪽에 이동준 반대편에 힌터즈 있습니다. 이동준 방향 바꾸고 자 왼발 슛 굴절골 들어갑니다. 굴절골입니다. 굴절골.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저렇게 굴절돼 버리면 아 이거 헨리에게 완전히 굴절됐기 때문에 네. 자 과연 이동준의 골일지 아니면 헨리의 자체 골일지. 원투지 숫자 많아요. 몰렸습니다. 이동준 이동준의 해머입니다. 울산현대 팀내 최다 득점자 이동준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자 타이밍 상당히 좋았고요. 자 원두재 선수가 찍어서 올렸고요. 머리도 잘 갖다 댔네요. 원두재 이동준에게 이동준 접혀가도 이동준 박사적 재림 이동준 대구 입장에서는 이 본인들의 기준으로 왼쪽 측면의 수비가 좀 지속적으로 아쉬운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동준이 정말 대단한 슈팅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지금 이 대축 공간 연결됐고요. 팀에서 벌써 했으면 골입니다. 밀어내면서 득점. 와, 이동준 정말 오늘 MVP입니다. 온사이드로 빠졌고요. 네. 이거를 보고, 아, 이거 돌렸어요. 돌렸어요. 이거는 패스를 한 겁니다. 네. 슈팅을 때리려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돌려서 찍어서 돌렸어요. 야, 이거를 봤네요, 이동준 선수가. 네, 이거 봤어요. 자, 정면까지. 네. 아, 이동준이 한번 들어봤습니다만 그대로 옆구멍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볼을 너무 잘 차요. 네. 결국은 존재 안에 동쪽 볼이 나올 때 고메르 역할이 좋았어요. 자, 네. 이동준. 자, 이동준! 골! 네, 수비 김영빈과 윤석영 사이를 잘 파고들었고요. 네, 네. 여기서 수비 3명이 붙긴 했는데 순간적인 번뜩임으로 그대로 달아난 득점을 다시 한번 이동준이 만들어냈습니다. 네. 오른발 휘어집니다. 네, 김기희 쪽 슈팅! 슛! 골! 들어갔습니다! 아, 네, 이동준 선수는 온사이드 위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원두재가 길게 찔러줬고요. 이동준 가슴으로 잡아놨어요. 이동준! 골대! 골대를 때립니다! 이동준! 시즌 5호 골을 노렸고, 3경기 연속 골을 노렸던 이동준의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죠. 공격에서도 지금 중앙 수비 두 명이 버티고 있었는데 이걸 지켜내고. 중앙 쪽? 박용우 전지 패스 이동준. 자, 이동준이 끌고 갑니다. 아, 이동준 살아있어요. 이동준 갑니다. 이동준 벗어납니다. 아, 좋은 시도였습니다. 잭슨 앞에 두고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방향을 꺾으면서 슈팅을 시도한 이동준. 헤더. 네. 자 이동준 들어가는데요. 박사 쪽 진입을 하면서 태클 피하면서 이동준의 네. 슈팅. 네. 네. 자 이동준이 잘 끊어냈고 델브리지가 있었을 때 치고 가고. 그리고 나서 한번 올리는 척을 하고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이동준의 선택이었었고요. 예. 자, 좋아요. 이동준 찬스인데요. 밀어내죠. 박사 쪽 옆에고 잡았습니다. 쉴 때쯤 되면 또 대표팀 가서 홈 맞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도 이 공간 온사이드고요. 조금 타이밍상 윤평국 골키퍼가 나오긴 잘 나왔어요. 예. 예. 사실 윤평국 키퍼가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네요. 자, 잘 봤어요. 이동준. 이동준의 첫 터치. 자, 그 앞에는 잭슨 1-1 대결에서 과연 어떨지. 자, 이동준. 자, 이동준. 이동준! 이동준!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이동준의 외심의 왼발 슈팅 이번에는 벗어났습니다. 네, 과감하게 1-1 돌파 이후에 슈팅까지 한 차례 잘 가져왔습니다. 네. 자, 잭슨과 1-1 대결에서 여기서 자, 왼쪽으로 점에서 왼발로. 네. 자, 그 뒤에서 중앙에 이청용도 같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박호. 박호 들어가는데 아쿠션 왼쪽. 이동준! 이동준! 아하! 오른발 슈팅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네.
더 할 수 있는데 더 공격을 할 수 있고 득점을 할 수 있는데 잘 안 된다라는 표정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 쪽에서 약간의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팀 경기력이 워낙에 잘 풀리다 보니까 자, 자 찬스 될 수 있어요. 유니로 오른쪽으로 빠져나면 한꺼번에 올라가고 자, 있습니다. 김지영, 자, 공격수자 넷, 자, 수비 둘. 다시 주황으로 유닐록 유닐록 흘러났습니다. 이동준 여기서 이제 흘러나왔고 자 이 볼이 네. 뒤쪽 연결되지 못하고 빠르게 끊어요. 순간적으로 공격수자 넷의 수비 둘. 네. 김지현 선수가 수비 쪽에서 움직임이 좋았고요. 그리고 유닐록 슈팅 좋았는데 유현 잘 막았습니다만 리바운드 득점 네. 마무리 짓고 있는 이동준입니다. 김진수를 앞에 두고 자 빠져나왔어요. 자 이동준 이동준의 채쳐놓고 이동준 네. 네. 이거를 한 번에 가지 않고 여기서 기가 막히게 접었고요. 여기서 왼발 윤미가람 살짝 올라왔습니다. 헤더 골! 이동준의 선제골이 만들어집니다. 머리로서 클리어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 이게 오히려 이제 공격이 중앙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로 자, 빠르게 내려와서 볼을 따내기 직접 비틀비틀. 원 끝까지 이동준 선수가 따라와서 볼을 터치를 했는데요. 지금 주심이 지금 경호카드를 꺼내지 않는 건 볼에 대한 컨택이 정확하게 최영준 선수가 일단 볼에 대한 컨택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이동준. 자 프레스킥 이동준 오른쪽 골대 들어갑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예예 예. 이걸 뭐였냐면 이걸 보고 나서 인천 선수들이 저거 동작 완전히 쓴 거 아니냐. 네. 자, 오른발로 깊숙하게 공을 넣어줬습니다. 아, 이동준! 오! 자, 골로 피었어요. 박하! 네. 왜 이동준이 모든 팬들이, 모든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이 K리그의 포워드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입니다. 아, 트래핑 너무 예. 좋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터치는 아마 패스의 의미보다는 본인이 좀 한 번 더 치고 가면서 슈팅을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동준이 오른쪽으로 패스 연결. 이동준! 슛! 인천 수비를 교란시켰는데 이동준 선수의 2차 동작도 아주 좋았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수비가 제외하면서 자, 김인석 자, 이동준의 온사이드! 온사이드! 이동준! 좋은 상황들을 가장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골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후반전에 추가 골까지 터뜨리면서 트랙골! 전달을 해줍니다. 원두에 찍어 쳐준 볼 박스 안쪽! 헤더! 벗어났습니다. 골문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살짝 벗어났어요. 네. 아, 이 회심의 슈팅이 또 살짝 또 골 포스트를 살짝 때리고 빗나갔네요. 자, 지금 이동준! 골키퍼! 자, 오른손에! 지금 인천이 좀 냉정함을 찾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공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멋지... 다시 공간이 좀 넘어갑니다. 이동준 살아있어요! 이동준! 여기서 뒷공간 쪽으로 넘어가는 네. 패스 1동작 이후에 2동작을 배우 침투 공간을 가져왔고 반대 골문을 겨냥한 슈팅 네. 서령호가 잡고 오른쪽 밀어줬습니다. 이동준 열렸어요. 이동준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이동준 서령호 이동준 이동준 아쉽게 몇 구문을 출렁이고 맙니다. 네. 강하게 오른발로. 오른쪽에 이동준 빠져나갑니다. 자, 이동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동준. 최근 4경기에서 3골 기록하고 있는 이동준. 자, 이동준 빠졌어요. 잡아놓고 히터죠. 다시. 자, 이동준. 이동준! 양한빈의 세이브. 자, 이번에는 네, 양한빈 골키퍼의 또 선방이 있었습니다. 네. 김현아. 빠르네요. 네. 이동준의 득점력. 대단한데요. 일단 살아있어요. 이동준. 이동준 안쪽으로 뒤집어 이동준. 유현이 잡아냅니다. 정말 거침없이 밀고 들어가는 이동준입니다. 김상훈을 제치긴 했지만 유현도 빠르게 나와서 입구를 차지했습니다. 중앙으로 잘 넘겨놓습니다. 자 접고 또 한 번 이동준입니다. 야, 네. 잘 봤어요. 이동준. 이동준 첫 터치. 이동준. 옵사이드. 이동경. 이동준에게 길게 넘겼습니다. 이동준 잘 보세요. 이동준. 기가 막힙니다. 벗어납니다.
트래핑 이후에 슈팅까지 때려봤습니다만 벗어났고요.